Hey guys, I'm Ke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액팅글로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조립 스피킹 시간이죠. 그동안 우리가 갈고 닦았던 패턴과 주제 표현을 결합을 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Let's go! 그들은 그에게 체온 검사를 통과하라고 지시했어요. 자, 그들은 그에게 체온 검사 통과하라고 지시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 같아요. 자, 일단은 체온 검사를 통과하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우리 보통 보면은 이제 체온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딜 지나가는 거 통로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온을 검사하기 위해서 뭔가 통과해야 되는 어떤 체온 검사 통과가 있죠. 자, 또, 우리 한참. 자, 쳐보십니다. 그들은 그에게 체온 검사를 통과하라고 지시했어요. 네. 그렇죠. 우리 한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어딜 가든지 체온 검사를 항상 통과를 했었죠.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일단 체온 검사는, temperature check입니다. 그대래요. 근데, 체온 검사를 통과하다는요. 어딘가 뚫고 지나간 통과하다는 go throug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go through a temperature check. 그러면 체온 검사를 통과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이렇게 통과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패턴. 이게 다양한 많은 패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요거 제가 한번 tell A to B라는 패턴이에요. 자, A에게 B 하라고 원래는 말하다지만 이게 또 실질적으로는 누군가에게 뭐 하라고 지시한다는 의미로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들이 그에게 뭐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 they told가 되죠. 과거니까 they told him to 뭐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붙여보면은 they told him to go through a temperature check. 그러면 그들이 그에게 체온 검사를 통과하라고 말했습니다. 즉 지시했다라는 거죠. 자, 도집니다. 그는 아마 양성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와, 그렇죠. 뭔가 의심스럽다 싶었는데 결국은 그도 양성 반응을 보였던 거죠. 자, 양성 반응 보이다. 이거 표현 어떻게 할까요? 네, test positive라는 표현이 있죠. test positive. 말 그대로 테스트를 해서 positive 결과를 받은 겁니다. 보통 이제 음성 판정이면 test negative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 하면 he tested positive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다가 그가 아마도 뭐뭐 했었을 것이다. 자, 과거에 뭐뭐 했었을 것이다. 이거 조동사 have pp 요 구문 써야 되거든요. 이 표현이 됐죠. might have pp 구문이었어요. 그러면 아마도 뭐뭐 했었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이어붙여 보면은 그는 he might have tested positive. 그는 아마도 양성 반응을 보였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결국 격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체온이 높아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양성 판정 나오면 일단은 격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 격리되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었죠. quarantine이라는 동사가 있었죠. 격리시키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수동으로 누군가를 격리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격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수동 be quarantined가 돼야 됩니다. 격리를 받다, 격리를 당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가 결국에 뭐뭐하게 되다, 결국 뭐뭐하게 되다, 이 패턴 있죠. end up ing라는 패턴이죠. 결국 뭐뭐하게 되다. 자, 이거를 이제 붙여보면은 he ended up being, 그쵸? 이제 ing고 비동사니까 being으로 돼야 되고요. quarantine 되는 거죠. 그는 결국에 격리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그들은 그에게 체온 검사를 통과하라고 지시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표현했죠? 자, 3, 2, 1. 자, 정답은 they told him to go through a temperature check이죠. 자, 그는 아마도 양성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자, 이거 뭐였나요? 3, 2, 1. 여러분, he might have tested positive 되는 거고요. 그는 결국 격리되어졌다. 자, 3, 2, 1. 여러분, he ended up being quarantined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조리 스피킹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